유치합니다. 열립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네, 삼촌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좋아했던 최애 만화 영화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영광의 레이서 사이버 포뮬러 자동차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자미아토의 아스라다 6종을 준비해봤습니다. 뭐 우리 쪽에서는 이제 차혜성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장민호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강진우가 더 익숙한 그 녀석 기체의 자동차 6개입니다. 자, 뭐 사이버 포뮬러 영광의 레이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91년작이고요. 우리나라에는 93년에 비디오 테이프로 들어왔고 또 95년도에 KBS에서 이제 영광의 레이서라는 만화 영화 제목으로 나와주면서 우리가 정말 그 좋아했던 유니콘 에? 그 만화 영화의 주인공 기체를 오늘은 가져와 봤습니다. 91년작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가 2021년이죠. 30주년이 또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어렸을 때 그 추억의 만화 영화가 벌써 30년이나 되었다는 사실도 놀랍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이제 머신들이 피규어로 나와주는 것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애들은 메가하우스의 베리어블 액션 시리즈인데요. 자동차의 24분의 1 모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 외에도 하이스펙 시리즈라고 해서 1대 18 스케일에 욕한 거 아닙니다. 18스케일 스케일의 머신들도 벌써 두 채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채 더 내년 중순쯤 6월 7월에 또 나올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금은 작지만 그래도 알찬 녀석들 24분의 1 머신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주인공 카자미 하야토의 피규어는 바로 아스라다 GSX입니다. 아, 일단은 뭐 얘네들이 다 이런 식으로 속지가 버리지 않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보면은 네, 뭔가 이렇게 경납고처럼 생겼죠. 아스라다의 팀의 이름이 수고인데 거기 이제 태웠던 수고 레거드라고 하나요? 그죠? 네, 그 수송 트레일러의 내부를 좀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요렇게 안에 전시를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요런 부분들은 굉장히 90년대 아날로그스러운 요런 부분들이 조금은 올드한 사이버지만 뭔가 약간은 디지털 초기 단계 느낌이지 않나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체를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날개가 지금 위에 떨어져 있고요. 아래쪽 본체를 열어볼게요. 특별한 건 없고 이렇게 보여주면 특별한 게 있는데요. 자, 일단은 머리통이 움직여지는 강진우의 헬멧을 쓴 느낌. 이때가 이제 약간 14세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사이버 포뮬러의 혜성처럼 등장해서 그래서 이름이 차혜성이었나 그때? 차하랑 혜성처럼 등장했다. 이름을 굉장히 원초적으로 지었네요. 아무튼 그 친구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친구인데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헬멧을 쓰고 있는 느낌이고 머리통이 빠진다라는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아무튼 네, 멋있게 옆구리에 지금 여기에 나 용돈 받았다 주머니에 돈 들었다 하는 그런 포즈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좀 놀라운 거는 원래는 이게 떼져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습니다. 네, 보통 이게 떼져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제 우리가 베이스를 이제 붙이려면 여러분이 나사로 좀 조이세요 할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다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아스라다 GSX고 카넘버 30입니다. 이 GSX는 그 원래 주인공인 강진우, 네, 카자미 하야토의 아버지가 사실 이 사이버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아스라다를 만들어서 원래는 뒤에 보여드릴 그 슈퍼 아스라다에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이 테스트 머신으로 얘를 이제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 스미스라는 나쁜 놈이 군사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이 시스템을 갖고 이거 막 좀 유치합니다. 이거 리뷰하려고 정주행을 했거든요. 사실 이 TV판 GPX는 조금 유치하긴 하더라고요. 막 뭐 매번 무슨 미션이 있어 자기들끼리 막 그래갖고 이 말도 안 돼 레이스 시즌 중인데 막 어디 막 자꾸 탈하더라고 이거 기체를 가지고 뭐 아무튼 삐. 자, 요거를 요렇게 날개를 떼주고 뭐 날개만 붙여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특이하게 지금 설명서는 뭐 따로 없어서 이것도 나름 밀봉을 해놨네요. 네, 조금 더 이 기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이버 포뮬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경주용 자동차잖아요. 이 친구는 2인승이에요. 네, 보통 이 포뮬러 그랑프리나 이런 데 참여하는 애들이 보통은 1인승을 많이 넣잖아요. 이 친구는 2인승 시스템이라는 거 요거 잘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벌써부터 약간 파괴 조짐이 좀 보입니다, 여러분. 손톱 뒤집어졌다. 잠시만요. 부러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걱정 하덜덜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파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오,
날개만 이렇게 갖다가 꽂아주면 되는 녀석이고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플라스틱 바디들이 주긴 하지만 여기 이 아래쪽 여기는 약간 다이캐스트 느낌도 좀 있어요. 살짝의 묵직한 느낌도 있고 바퀴는 당연히 이제 굴러는 가는데 보통 이제 미니카처럼 안에 모터를 달아서 뭐 움직여지거나 RC카처럼 뭐 조정하지는 못하는 전시용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열릴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고는 있는데요. 야, 이게 원래 막 랠리 모드도 있고 막 이 부스터도 막 나오고 부스터가 나온다! 여러분 부스터 나옵니다. 네, 부스터가 이렇게 있다가 들어가 있다가 야, 이거 한번 나오면 왜 안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얌전하게 들어가 있다가 부스터를 탁 켜주면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다소 심심하게 올라왔던 이제 나중 되면 막 부스터 난리 나는데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소소하게 부스터를 켰던 그런 녀석입니다. 네, 밑에는 머플러가 4개가 되어 있고 여기 테일램프가 옛날 자동차, 클래식 자동차 느낌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개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뭐 특별히 움직여지는 부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얘가 꼭 열릴 것 같은데 열립니다. 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런 식으로 문이 위로 열리죠, 그죠? 네, 걸링 도어, 시저스 도어 뭐 그런 느낌으로 문도 열려줘서 뭐 안에 내부가 2인승이라는 게 보여지고 이 안쪽에 잘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아스라다가 또 보입니다. 여태 아스라다만 해도 막 좀 넓적했어요, 좀 크고 뭐 아무튼 이렇게 옆자리를 태울 수 있는 게 가장 특징인 GSX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요거를 이제 조정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얘를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전신을 하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슈퍼 아스라다를 또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GSX에서 슈퍼 아스라다 01으로 이제 바꿔 타게 되죠. 원래 아스라다가 이 녀석이다 하면서, 그죠? 제가 슈퍼 아스라다는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은 그냥 아스라다긴 하지만 요게 약간 스티커 같은 게 이렇게 들었어요. 요거는 커스텀 에디션을 제가 구했네요. 아마 저는 당연히 안 붙이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런 식의 수고 레거드의 내부처럼 보여지긴 하고 아니면은 그 내부 그 뭐라 그러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피테인 화면이 있는 그 내부를 아마 보여주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내부 네, 보여주고 있고요. 컴퓨터가. 그리고 요게 랠리 모드를 하나 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랠리 모드여서 여기 뭐 이렇게 사막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의 뭐 완전 똑같이 생겼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차이점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왜 랠리 모드가 있냐면 이때 슈퍼 아스라다 때만 해도 얘네가 이제 철원이나 막 고원, 사막, 뭐 도심, 시가지 막 이런 데를 다 다녀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서킷만 돌긴 하는데 얘가 이 랠리 모드로 이제 체인지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보여드릴 그 하이스펙 시리즈는 완전 변형이 가능한데 요 녀석들은 또 조금 작은 녀석들이어서 그런지 랠리 모드 체인지까지는 지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따로 사라, 두 개를 사라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가격을 설명 안 드렸는데 대부분 10만 원이 넘고요.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정도로 뭐 보시면 되겠고 그 나중에 나온 좀 오거 같이 뭔가 파츠가 굉장히 많은 녀석은 네, 20만 원이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랠리 모드가 사실 제일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최저가가 갔을 때는 15만 원이 넘었던 것 같은. 자, 오 뭐 뒤에 밑에 뭐 줄줄이 뭐 달려 있습니다. 네, 오. 아, 이게 랠리 모드가 왜 조금 더 저렴한지를 알았습니다. 랠리 모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윗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고 이게 약간 이렇게 앞에 서치라이트가 이렇게 안쪽에서 탁 뒤집혀서 나오고 이 부분이 이제 거꾸로 뒤집혀서 딱 이렇게 변신이 되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많이 내려가 있는 느낌으로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이 좀 덜렁덜렁한 느낌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 서킷 모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랠리 모드와 서킷 모드의 차이는 이런 느낌. 앞에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여기 이제 약간 에어로 모드에서 랠리 모드까지 가는 느낌이에요. 에어로 모드는 이 친구가 이제 변신이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에어로 모드 파츠가 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 아스라다 네, 제로원의 이 느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색감도 너무 예뻤고 제로원을 한번 파츠를 교환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조금 아, 부서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제 교환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떼지고요. 앞파츠를 교환을 해주고 이렇게 벌려주면 똑같아지죠. 가운데 섞어보면
자, 어떤 게 랠리 모드고 어떤 게 에어로 모드일까요? 사실 똑같지만 안쪽에서 보시면 이 라이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 그리고 이 아래쪽이 뒤집혀 있고 안 뒤집혀 있고의 차이로 두 개를 샀네요. 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이 위에 핸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게 랠리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두 개가 구입이 되어 있던 거고요. 여기에 이제 네, 아스라다 하면 또 부스터 아니겠습니까? 부스터를 써줍니다. 부스터를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탁! 탁!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이런 부분들은 멋있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날개도 살짝 더 올려줍니다. 비교하기 좋네요. 이 친구도 랠리 모드지만 당연히 똑같이 부스터 모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낮춰놓고 비포 애프터를 확인을 해보면 일반일 때 부스터를 썼을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래도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앞에서 봐도 어떻습니까? 빨간색 여기 부분이 튀어 올라와 있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 갖고 왔어, 잘 갖고 왔어. 두 개 잘 샀어, 잘 샀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츠를 바꿀 수 있는 요 녀석들 6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똑같습니다. 여기 양쪽 다 똑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바꿔 껴볼까요? 이게 이제 기본 파츠네요. 기본적으로 슈퍼 아스라다의 양쪽 옆에 날개가 이렇게 좀 붙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붙네.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맛이 없어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비포 애프터를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위에 닫혀 있고 여기 안쪽 닫혀 있죠? 이게 비포 브레이크 잡았을 때나 급제동 걸 때, 그렇죠? 낙하산처럼 이렇게 펼치는 느낌으로 했을 때 뒷부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랑 위에를 이렇게 여는 느낌, 플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양쪽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닫힌 파츠 한 쌍, 열린 파츠 한 쌍, 또 닫힌 파츠 한 쌍, 열린 파츠 한 쌍에서 총 8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네, 그죠? 근데 뭐가 지금 막 잘 떨어지잖아요. 이 메가하우스 이 베리어블 액션 시리즈 자체가 뭐 사실 도색 불량도 조금은 있다고 하고 이런 마감 처리도 조금 아쉬운 게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 이 날개가 잘 안 다치는 걸 보고는 지금 살짝 실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 안 다치잖아, 봐. 아스라다는 여기가 옆에 달려 있어야 이게 맛인데 안 달려지네요. 얘는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되네. 랠리 모드가 안 되고 일반 모드는 됩니다. 약간 모델들마다 조금의 이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위에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그거잖아요. 이거 세틀라이트 인공위성인데 GSX에도 사실 이거 들어있어요.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왜 막 가서 그냥 인공위성만 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막 얘가 가서 뭐 막 맞추고 그러잖아요. 미사일 용도로도 막 쓴다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더 만화스러웠었기 때문이지만 아무튼 그런 인공위성까지 들어가 있는 네, 슈퍼 아스라다 제로 1을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커스텀 에디션에만 들어있는지 일반 애들한테도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미키와 아스카 그리고 이제 V하찌, V8 강아지까지 이렇게 3개나 들어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 나중에 이제 도색을 하란 얘기인데 예,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 카자미하야토가 이 슈퍼 아스라다 제로1을 타고 또 GSX까지 도움을 받아서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0회 사이버 포뮬러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합니다. 14살의 나이에 말이죠. 최연소 챔피언에 등극을 하는데 2016년 뭐 탄탄대로일 것 같지만 또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슈퍼 아스라다가 벌써 구형 머신이 돼버립니다. 구형이라기보다는 슈퍼 아스라다를 보고 자극받은 다른 회사에서 엑스페리온 같은 엄청난 머신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엔진 출력도 좀 떨어지고 막 좌절하고 막 사춘기처럼 또 방황하고 그럴 때 클레어 포트란이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클레어 포트란이 바로 그 아스라다 공동 개발자라고 뭐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뉴 머신을 준비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슈퍼 아스라다 좀 불안하게 좀 막 걸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스파이럴 하면서 눌러주면 이제 막